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진 찍으러 다니면서 서로 작품을 공유하는 즐기는 동아리예요. 불어에서 아베크라는 단어가 끼리끼리 몰려다닌다 이런 뜻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사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닌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진 찍는 사람들이니까 자연광을 즐기기도 하거든요. 아침 동틀 무렵에 햇살, 해 진력에 자연스러운 광을 즐기는데 저녁엔 괜찮은데 아침에 막 몰려다니면서 한옥이 있는 골목에서 저희가 떠들다가 많이 혼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실생활로 들어와서 종로의 한옥 골목을 다 누비면서 다니면서요. 한옥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가서 대문을 찍어서 아카이빙을 하고요. 대문의 변화된 모습 이런 것도 서로 공유하고 한옥과 어울릴 수 있는 우리꽃을 좀 찾아서 한옥의 돌담이나 마당의 어느 구석에 피어있을 우리꽃들과 결합된 모습이 또 어떻게 아름답게 표현이 될까. 매해 어떤 주제를 두고 사람이 살고 있는 현재 종로의 모습 이것을 아카이빙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들 각자 현장에서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각자 개성껏 하다 보면 좋은 작품은 많겠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공유의 사진을 얻을 수 없었는데 종로랑을 만나면서 이렇게 풀 수 있었어요. 종로랑이 소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렇게 즐길 수 있다는 일반인들도 진입할 수 있다는 눈을 열어놔서 사진을 다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동아리 형성이 되는 기점이 되어서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예술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공유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한옥을 하다 보니까 이 한옥의 모든 것이 다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고 어디서나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어 있던 것 같아요. 생활문화라는 단어를 우리 아베크 포토가 잘 활용하고 동참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한옥이 많이 없어지는데 특히 한옥 골목 같은 곳은 너무 변화가 많은데요. 저희 자료가 굉장히 쌓이면서요. 아카이빙이 되고 또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주변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있고 해가지고요. 이제는 좀 의무감도 생길 것 같아요. 예. 종로랑을 보면 동아리들이 우리 것에 가치를 두고 다들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종로랑의 분위기를 보고 함께 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해서 작업을 하자 그래서 이제 한옥이 된 거거든요. 다른 동아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고민하고 지금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다음 소개할 동아리는 댄스 공연, 노래 공연. 아, 어떡해. 다음 소개할 동아리 나와주세요. 아, 계속 봐야 되는 거야? 다음 소개할 동아리는 댄스 공연, 노래 공연, 차차차입니다. 나와주세요.